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공장. 다시 들으십시오. 공장. 22번 부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부릅니다. 23번 운동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운동해요. 24번 80만 원쯤 바꿔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80만 원쯤 바꿔주세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27번.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6명입니다. 2번. 7명입니다. 3번. 8명입니다. 4번. 9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6명입니다. 2번. 7명입니다. 3번. 8명입니다. 4번. 9명입니다. 28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고 있습니다. 2번. 일하고 있습니다. 3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고 있습니다. 2번. 일하고 있습니다. 3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9번. 책이 어디에 있어요? 1번. 가방 앞에 있어요.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3번. 가방 뒤에 있어요. 4번. 가방 바깥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책이 어디에 있어요? 1번. 가방 앞에 있어요.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3번. 가방 뒤에 있어요. 4번. 가방 바깥에 있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저기 지수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2번.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 3번.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 4번.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 지수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2번.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 3번.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 4번.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31번.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32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1번. 좋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반갑습니다. 4번. 축하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1번. 좋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반갑습니다. 4번. 축하합니다. 33번. 벌써 12시네. 다들 점심 먹으러 가지. 1번. 잘 먹겠습니다. 2번. 네, 알겠습니다. 3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4번.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벌써 12시네. 다들 점심 먹으러 가지. 1번. 잘 먹겠습니다. 2번. 네, 알겠습니다. 3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4번.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안녕히 가세요. 1번. 네, 안녕하세요. 2번. 네, 어서 오세요.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1번. 네, 안녕하세요. 2번. 네, 어서 오세요.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35번.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1번. 네, 또 오세요. 2번. 네, 잘 지냈습니다. 3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4번. 네,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1번. 네, 또 오세요. 2번. 네, 잘 지냈습니다. 3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4번. 네,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제 가방 안에는 책하고 필통하고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 남자친구 사진이 있습니다. 책은 한 권만 들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 가방 안에는 책하고 필통하고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 남자친구 사진이 있습니다. 책은 한 권만 들어 있습니다. 37번. 반장님,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시멘트 반죽하지 말고 건물 안으로 옮겨.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정리하고.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시멘트 반죽하지 말고 건물 안으로 옮겨.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정리하고.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리키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쯤 됐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쯤 사귄 후에 결혼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키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쯤 됐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쯤 사귄 후에 결혼했어요. 39번. 린 씨, 옷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오자이라는 베트남 전통 옷이에요. 한국에도 전통 옷이 있어요. 한복이라고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주로 입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린 씨, 옷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오자이라는 베트남 전통 옷이에요. 한국에도 전통 옷이 있어요. 한복이라고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주로 입어요. 40번. 덥군요. 창문을 좀 열까요? 아니요, 열지 마세요. 창문을 열면 차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덥군요.
창문을 좀 열까요? 아니요, 열지 마세요. 창문을 열면 차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